그 달리기 선수들은 어떻니? 그 달리기 선수들 한번 길어봤자 데이요. 데이죠. 그럼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된다? How are the? Runners. 그렇죠. 좀 자신감 있게 뭐라고? How are the runners? 하면 되겠죠. How are the runners?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the runners 대신에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They are thirsty. They are thirsty. 그래서 thirsty의 뜻은 목마르다 하다시죠. 목마른 헤이 데이는 뭐 대시고 왔고 데이는 더 러너 대시고 왔고 목마른이란 말은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목마른. 그래서 thirsty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How are the runners? They are thirst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언제 졸리니? 뭐부터 만들어요? 나는 저기 그렇죠. 넌 졸리다. You are sleepy.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죠? 그래서 어떻다 만들었고요. 오케이. 첫 단계. 넌 졸리니? 넌 졸리니?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You are sleepy를 묻는 말은 Are you sleepy 좀 뭐겠어요? 오케이, 문장 완성. When are you sleepy? When are you sleep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졸린다 하면 되겠죠? I'm sleepy around 10 p.m. 헤이, 얘는 왜 자꾸 안 읽어줘? Around 10 p.m. 오케이, 정리해서 뭐라고요? I'm sleepy around 10 p.m. I am sleepy around 10 p.m. I am sleepy around 10 p.m. 그래서 around 10 p.m.은 대략 10시쯤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When?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When are When. 얘가 you로 바뀌니까 얘는 are로 바뀌어서 are you를 만들겠죠. When are you sleepy? I am sleepy around 10 p.m. 헤이, 너는 오후 10시에 깨어있니? 뭐부터 만들어요? 그렇죠, 넌 깨어있다. You, 그 다음 뭐? You are awake. Awake는 어떠시니까? 이렇게 해야지, 어떻다, 누가 나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넌 깨어있니? Are you awake? 너는 오후 10시에 깨어있니? Are you awake at 10 p.m.? Are you awake at 10 p.m.? 오케이, 그래서 No, I am not awake. I am sleeping. 그렇죠. sleep은 무슨 뜻이야? Sleep, 졸리. sleeps. 왜 sleepy가 졸린 아니었어? 졸리. Sleep은 자는. 아, 그럼 sleeping은 뭐야? 자, sleep을 sleeping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sleep이 무슨 씨란 얘기냐, 동훈아? 그래, 그럼 sleep의 뜻이 뭐겠냐? 자다겠지. 그러니까 sleeping이 자는 중이지. 헤이,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요? No, I am not No, I am not awake. I am sleeping. 헤이, 좀 허둥지둥하지 말고 좀 찬찬히 좀 하세요. 자, 너의 거북이는 아프다. 그부터 너를 만들잖아. 누가 다부터 만들어야지. 너의 거북이가 아프다. 어떠니 어떻다 됐네요. 그래서 누가 다를 만들고 있네요. 그래서 너의 거북이는 아프니? Is your turtle sick? Is your turtle sick?
오케이. 그래서 너의 거북이 나쁘냐 그랬으니까 나의 거북이가 어떻다 하면 됐고, 대답하는 사람은 원래는 뭘 써야 돼요? My turtle 써야 되는데 My turtle 귀찮아서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대답 속에 My turtle 대신에 it이 들어있네요. 대답 말좀 하자 선생님. 그래서 No, it is not sick. It is healthy. It is not sick, it is healthy. No, it is not sick. It is healthy.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 is healthy. 네, it은 is 말고요. It's my turtle. 요즘 my turtle 대신 왔죠. 만약에 이 세상에 안방 길어봤자가라는 규칙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보고 답할 뻔했어? Is your turtle sick? Is your turtle sick? No. 그랬더니 My turtle is not sick. My turtle is healthy. 오케이. 그래서 sick의 뜻은 이라는 무슨 시고 어떤 시고 반대말은 반대말은 healthy. healthy의 뜻이 뭐길래 건강한. 건강하니야 건강하다야 아 그럼 얘는 건강한. it healthy야 it is healthy야 이 이유가 얘가 건강하다가 아니고 건강하니이기 때문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너의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어떠시니 너의 부모님들 안만 길어봤자 내 부모님 안 만들고 자기요. day 그럼 day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내가 같이 쓰는 아리야. are 그래서 이 문장 완성시켜 볼까요? Your parents today.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 오늘 뭐? 너의 부모님 오늘? Your parents today? 너의 부모님께서는 오늘 어떠신지? How are your parents today?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How are they today? 하고 똑같은 규칙. How are your parents today? How are your parents today? 뭐라고요? How are your parents today? How are your parents today? 너의 부모님들 어떠시니 했으니까 대답은 나의 부모님들이 어떻다인데 나의 부모님들 귀찮아서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데이가 들어있죠 대답 속에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They are tired today. Today는 생략했네요 They are tired. 오케이 그래서 데이는 뭐 대신 왔고 My parents. My parents 대신 왔고 tired는 뜻이 뭐니까 Tired는 피곤한. 피곤한 이라는 어떤 시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습니까 여기 today는 생략됐고요 그래서 tired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요 아 얘는 이리로 안 가는구나 그 얘는 일로 안 가도 되는구나. 아, 얘는 일로 안 가도 되는구나. 얘는 how가 돼서 갔고, 얘는 안 가도 돼요? 어, they are 그대로 놔둘 거야? they are를 are they 만들어야지 묻는 말 되는 거 아니야? 하우 아 유어 페런츠 투데이 어 데이 아를 알 데이를 계속 안 만들어 주고 있어 니가 도니가 타이어들한테 대답 듣고 싶어서 그래서 뭐라고 물었어 하우 아 유어 페런츠 투데이 데이 아 타이어드 투데이 오케이 뭐 배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오케이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는 누구니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 안만 길어봤자 히죠 그러면 그는 누구니는 뭐예요 히 who is he 그는 누구니 who is he 히 자리에 이제 히 빼고 에 넣으면 돼 끝나네 똑같은 거네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 누구니
Who is the shy boy? Who is he? Who is the shy boy? 그래서 the shy boy,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 한번 길어봤자. 그래서 the shy boy가 있을 자리에 대신에가 있으니까 대답이 He is my cousin Jack. He is my cousin Jack. He is my cousin Jack. He는 뭐 대신 왔어? The shy boy.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 The shy boy. 아이고 The shy boy 대신 왔고 그 다음에 My cousin Jack의 뜻이 뭐니까?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라는 질문에 누구? 내 사촌 잭. 그래서 My cousin Jack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Who is the shy boy? 오케이. 얘가 이 앞으로 이렇게 가죠. 아까도 갔었죠. R가 앞으로 갔었죠. Who is the shy boy? He's my cousin Jack.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좀 허둥거리지만 마세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예.